도민들이 가장 잘 접근성이 좋고 또 도민들이 자주 찾아오려고 하면은 정말 바른 그 귀를 열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귀를 열고 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쪽에 그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어디에 두느냐는 그런 차후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은 가까운 데 좀 자주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도당을 꿈에 안 갖다 놓겠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하라고 되겠습니까? 자, 마치기 전에 한 말씀, 사과 말씀 드릴게요. 이 중요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개인 감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언론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는 감정도 절제하고 또 말도 절제해서 듣는 분들이 거부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조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꿈이 사게 된 상징성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두 분하고 해보려고 해서 대구 경북 보수 정치의 상징적 도시는 꿈이다. 그럼 누구든지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꿈에서 시작하자. 현재 국민의당은 중도 정당이고 바른 정당은 개혁 보수 정당인데 어차피 통합신당은 보수 개혁을 하려면은 그래도 신장이고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구미 사회에 맞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 도시의 성격입니다. 구미가 커지면 경북이 커지고 구미가 작아지면 경북은 어쩔 수 없이 작아집니다. 지금 인구는 포항이 제일 많고 보충은 안동에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현대사회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라면은 기업도시의 상징성, 고용의 상징성, 그리고 가장 젊은 도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구매해서 먼저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정 여과 절제 없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제가 대변인을 아, 네네. 네. 경북 도민 유영기 본부장입니다. 우리 문화부 전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다음을 했나고 마이크 잘 갖다 주시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지적으로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면면에 읽어보니까 첫째는 몇 명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집에 가지고 비대회견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좀 안타깝게 전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그 지금 현재 우리 이갑선 국민의당 또 정당 두 곳 대변인 있죠. 지금 이제 위원장이고. 또, 김경훈 우리 또, 우리 을쪽이 위원장이고. 지금 윤종호, 위원장 같은 자리에 빠졌는데, 윤종호 위원장님은 뭐 지난번 한번 벌써 출마의 변을 한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밝힌 바가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통합 지지인데 아직까지 통합이 되진 않겠습니다. 그게 제일 첫 스타트가 그리고 포항도 대도시가 있고 아까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드렸는데 꿈이 어떤 상징성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래 하신 거는 참 잘한 겁니다. 이게 잘 됐고 포항에 52만 인구지만 꿈이 이제 교구 이제 42만 한 1800명 43만 명이라고 했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꿈이 공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과거 역대 정부에서 꿈이에서 박정희 대통령 빼놓고는 꿈이 큰 뭐 덕을 준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가 차라리 여기에 좀 더 대통령들이 다 다녀갔고 여기에 좀 좋은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대외적으로 과거 한나라당, 신한국당,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런 당이 이 지역의 맹주로서 그양이 된 폼만 잡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이 변화가 없어요. 이번에 변화를 한번 만들고 봐주시면 좋겠고, 저도 한때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의 홍보부위원장이라는 그런 직함도 달고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가 바뀌고, 지금 현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본 장치,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이 평창올림픽인지 평양올림픽인지 뿐만 할 것도 못할 정도로 지금 뭐 현송을 내려와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막 거창하게 전 세계 이목이 매스컴에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근데 그것도 지금 잘못된 거고, 이런 부분을 제3당이 돼가지고 확실하게 잡아보세요. 잡아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 기자들은 열심히 기사를 써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 언론에서는 그것도 보지도 않습니다. 제3당.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도 제대로 안 봐주고 있는데, 지역에서 얼마나 이걸 갖다가 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제가 모르겠고, 일단은 우리 이갑성 위원장님하고 김경훈 위원장님은 이 지역에 제일 작은 시의원부터 만드세요. 아시겠죠? 우리 윤홍정 위원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자유한국당 전부 다 포박, 전부 다 깔아놨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현 위원들도 거기에 다 있습니다. 유독 그 안장한 더불어민주당 현역 지역구 위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뭐 김건아 또 이제 비례고, 이분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서 타이틀을 들고 올 6월 13일 날 각 지역구로 다 나갑니다. 나가니까 우리 더불어 이제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이제 곧 되겠죠. 그러면은 샅샅이 좋은 사람 이제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후보를 내주시면은 그 중에 누가 돼도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거는 고무적으로 생각하시고, 여 뒤에 이제 뭐 같이 오신 추종자들 많이 계시는데, 그거를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게 가늠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국민시의원 22명 중에 그렇게 지역구 20명입니다. 그 중에 몇 명은 바뀌더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기자회견 이걸 뭐 끝나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현식 본부장님, 좋은 의견, 좋은 말씀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저희 우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열심히 해서 국민을 좀 바꿔놓을 수 있는 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네, 아직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까? 네, 네. 기자 얘기 따로 하십시오. 네, 따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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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